2020년 1월 11일부터 3박 4일간 중국 장쑤성의 연운항으로 저희가 색소폰 연주 여행을 떠납니다. 이번 연주 여행에는 탤런트 송경철 씨와 그리고 인생은 미완성을 부른 가수 이진관 씨가 함께 합니다. 그리고 저와 색소폰을 하시는 분들이 함께 가서 3박 4일 동안 인천항에서 출발하고요. 배에서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배 안에서도 연주도 하고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인실에서 함께 자게 되고요. 그리고 현지에 도착해서는 중국 장쑤성의 연운항에 도착해서 간단하게 관광을 하고 관광 이후에 호텔에 도착해서 저녁에 약간의 디너쇼 형식으로 우리끼리 연주회를 하게 됩니다. 호텔의 컨벤션이 굉장히 크게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컨벤션 센터에서 우리끼리 색소폰 연주도 하고 또 이진관 씨의 노래도 듣고 송경철 씨의 연주도 듣고 또제 연주도 하고 아마 이번 연주 여행에는 가족분들이 많이 함께 하시게 될것 같습니다. 부부끼리 신청하신 분들도 있고 또 그리고 가족이 함께 여행 가고 싶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특별하게 색소폰 앙상블 팀이 팀별로 함께 가서 우리가 중국에서 연주 한번 해보자. 라고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색소폰 수리하시는 팀도 함께 동행할 것이고요. 그리고 디너쇼가 끝나고 다음날 아침에 또 가볍게 관광을 한 후에 저희가 이제 체크아웃을 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3박 4일간 2020년에 새로운 출발을 우리가 색소폰과 함께 멋진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여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박 4일간 함께 한다는 것도 꽤 의미가 있고, 또 외국에 가서 함께 연주도 하고 좋은 추억을 만드는데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벤트를 걸어서 호텔에서 연주할 때, 그리고 배 안에서 우리끼리 연주도 하고 놀 때, 색소폰도 경품으로 추첨해서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다채로운 이벤트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행하시면 아마 즐거운 추억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와 함께 색소폰 여행 함께 출발해 보시죠.